저도 가입은 했는데 이게 무슨 상품인지도 모르겠고. 나에게 맞는 연금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아요. 어떤 상품에 가입을 해야 되는지 딱 기준이 섰어요.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개인연금의 중요성을 막 조목조목 잘 설명해 줬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개인연금을 막 쳐봤어요. 근데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막 뭐가 다른지, 뭐가 좋은지 하나도 모르겠어. 말이 굉장히 어렵죠. 저도 가입은 했는데 이게 무슨 상품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다 좋다고 하니까 하긴 했는데. 그냥 한 거예요? 어떡해.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선생님만 기다렸어요. 제가 막 알아보니까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죠. 개인연금 가입하려고 하니까 또 어려운 부분이 많죠? 진짜. 그래서 오늘은 개인연금의 종류와 특징을 큰 틀에서 설명드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는 개인연금을 고를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와! 선생님 수업 듣고 가입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현명하신 기다림입니다. 연금 상품들의 특징을 알고 나에게 맞는 연금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아요. 저번 시간에 개인연금은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고 언급했었죠? 네! 이 세제 혜택의 차이에 따라서 크게 세제 적격 개인연금과 세제 비적격 개인연금으로 구분됩니다. 발음부터 굉장히 어려운데요? 발음은 어렵지만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세금 혜택이 언제 있느냐로 구분하시면 돼요.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것을 세제 적격 개인연금이라고 하고요.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이 있는 것을 세제 비적격으로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 상품들입니다. 선생님 근데 더 조금 더 쉽게 좀 이지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돈을 낼 때 세금을 돌려받을 것인지 아니면 돈을 받을 때 세금을 안 낼 것인지 선택하시면 돼요. 저희한테는 뭐가 좋을까요 선생님? 적격 개인연금은 매년 납입 금액 중 연간 4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보통 직장인들은 소득에 따라서 내야 할 세금이 있죠. 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적격 상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편입니다. 그럼 저처럼 약간 소득이 있는 분들은 좋겠네요. 그러면 저는 그 세제 적격으로 갈게요. 뭔가 더 알아야 될 게 있을까요? 일단 세제 적격 개인연금으로 결정을 하셨다면 이제 내가 개인연금에 납입한 돈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 고민하셔야 돼요. 하준님은 개인연금 어떻게 굴리고 계세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돈을 굴려요? 왜? 굴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 그냥 지인이 가입하라 그래서 한 건데. 개인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하는 장기 상품이에요.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효과도 장기로 갈수록 더 커지겠죠. 이 1%의 수익률 차이로도 노후 자산의 크기가 많이 차이 나요. 그만큼 돈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 중요합니다. 듣고 보니 진짜 그런 것 같네요. 근데 선생님 저는 돈을 뭔가 많이 낼 자신은 없고 돈을 이렇게 잘 굴리기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굴려야 될까요? 네, 선정님을 위해서 연금 자산의 유형별로 오늘 분류해 드릴게요. 적격 개인연금의 상품은 돈을 굴리는 자산의 성격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보험상품, 신탁상품, 펀드상품으로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각각 상품별 자산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보험상품, 신탁. 뭐가 이렇게 많아요? 저는 그냥 세금 혜택 뭐 이런 것만 구분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선정님의 선택의 폭을 좀 줄여드릴게요. 네. 이 중 신탁 상품은 신규 판매가 이미 중단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선정님처럼 새로 가입하시려는 분들은 보험 상품과 펀드 상품 중에서 결정하시면 돼요. 아 근데 뭐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 약간 결정장애인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면 같이 고민해볼까요? 네. 보험 상품과 펀드 상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산의 성격과 납입의 유연성이 있어요. 두 가지만 보시면 되고요. 원리금 지급형을 선호하면 보험 상품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최근에 금리가 많이 하락해서 이런 낮은 금리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다양한 자산으로 투자할 수 있는 펀드 상품으로 가입하실 수 있어요. 단 펀드 상품으로 투자하실 경우에는요. 투자 결과에 따라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주의하셔야 돼요. 원리금 지급이냐 투자냐 이건데 아... 그리고 추가적인 차이점을 설명드리면 펀드 상품은 나의 상황에 맞게 자유납입과 자유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렇구나. 이걸 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그동안 그냥 돈만 내고 내가 가입한 상품이 뭔지 확인을 안 했었거든요.
화주님,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3교시에 배웠던 통합연금 포털 기억하세요? 완전 기억하죠. 네, 우리 기억하죠. 친구지 이제. 나의 3층 연금 정보를 한 번에 다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사이트였죠. 맞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나의 3층 연금 정보도 확인할 수 있지만 연금 상품 비교 공시로 들어가시면 전 업건의 적격 개인연금 상품을 모두 조회할 수 있어요. 우와. 이 비교 공시를 통해서 내가 가입한 개인연금 상품이 보험 상품인지 신탁인지 펀드인지 확인 가능하고 각 상품별 수수료 및 수익률까지 한 번에 확인 비교하실 수 있어요. 하준님처럼 이미 가입하신 분뿐만 아니라 선정님처럼 신규 가입하시는 분들도 비교하시고 가입하실 수 있어서 유용한 사이트예요. 정말 편리하네요. 이미 가입했더라도 이런 정보는 확인해 보는 건 필수겠네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메모해야겠다. 미리 비교하고 가입하자.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이 비교 공시를 통해서 비교를 했는데 혹시 다른 상품으로 바꾸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가입 정보 그대로 상품 간 또는 금융기관 간 이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오. 단, 비적격 개인연금인 비과세 상품은 이전이 불가능하고 연금저축 비교 공시에 공시되는 적격 상품만 이전이 가능해요. 이미 가입했다고 끝난 게 아니네요. 확인해보고 더 좋은 상품이 있으면 비교해서 이전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볼게요. 먼저 개인연금은 정부에서 주는 세제 혜택에 따라 크게 세제 적격 개인연금과 세제 비적격 개인연금으로 구분되고 이 중 세제 적격 개인연금은 입금한 돈을 굴리는 방법에 따라서 보험, 신탁, 펀드 상품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적격 개인연금 상품은 통합연금 포털의 연금 상품 비교 공시를 통해서 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한눈에 비교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 적격 개인연금 상품은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수업 도움이 되셨나요? 네. 이제 이게 상품이 어떻게 구분이 되고 어떤 상품에 가입을 해야 되는지 딱 기준이 섰어요. 오늘은 연금 상품을 구분하고 각각의 특징들을 배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세제 적격 개인연금을 200% 활용하는 꿀팁을 배울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엄청 기대되는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러분이 스스로 노후 준비를 잘할 수 있는 그날까지 연금사관학교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